이 양자 보리 딱 살아 있기 때문에. 꽁치 돼지고기에 꽁치 물이 들면 더 맛있을 텐데. 조금 뿌려도 될 겁니다. 나 그래도 살 또 구워가지고 조금만 뭐 다리만에 두껍잖아. 예, 좀 고기가 좀 두껍습니다. 두껍게. 머리 살 조금 탈려. 이거 아빠가 그래 이랬네. 뒤집어 제가 뒤집겠습니다. 조금 꼬 아, 꽁치 뒤집는다는 말씀. 꽁은 언제 뒤집으면 안 되지. 뭐 꽁치가 벌써 이래. 그래, 소금이 야구 배인데. 밑에 소금 담아. 저 까마귀가 저놈이죠. 저 심심하니까 저 까마귀 고기 달라고 지금 저 와서 저러는 건데. 아, 그럼 새벽에 길러가 조지라. 새벽에도요? 그럼 어디 아무것도 잘라면 움직이라. 아, 맞다. 맞아. 번째가 잘 때 새벽에 참 와 쫓아가고 울더라고. 새벽에 길러. 아, 저놈이 아주 염치가 없어 이 까마귀들. 까마귀도 잡아 먹는다 하더라고. 까마귀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. 야, 그 까마귀 머리 좋다 이러면서 뭐 잡아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. 머리가 좋다고요? 응. 그건 난 까마귀는 뭐 뭔 약사가 없어. 까마귀 고기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나? 뭐는 맛이었다고 또 깨끗이 뭐. 비둘기 고기도 비둘기 고기는 또 까마귀 하면 차오마더라고. 비둘기요? 예. 아니, 어르신 비둘기 고기 잡숴보셨어요? 뭐니까 차오매야 그 맛이. 어, 저는 못 먹어봤는데. 그 뭐지, 저야 놓게 찌개가지고 빼게 못 봤거든. 쥐고기도 차오매요. 쥐고기 뭐지, 다리 뭐지, 오는 사람들 쥐고기 먹는데. 쥐고기요? 예, 그것도 고기 먹으면 차오매요, 약간. 쥐고기 잡숴보셨어요? 우리 할머니가 그 다리 있다니까 애는 죽음이 났다가 꽈가 막 그랬거든. 아, 병 고친다고? 야, 병 고친다. 그 다리에 지금도 무릎이라고 죽음이가. 그런 깨구리 잡으면 그 지금도 무릎이거든. 깨구리요? 예, 머리 가라 그 동안 걸 깨구리 잡는 것도 기둥에다 그 너다 이 동생 깨구리 잡으면 이름도 안 된다고. 저 그것도 저도 못 잡았거든요. 그 법에서 못 잡았단 말이야. 동생 그 뭐 노래 얘는 비대떡은 그 노래 못 먹고 그래 이제 그런 돈으로 남는 그 지역도 먹는데 그 전혀대로 잡아 꽈먹은 전혀대로 가재 뭐 백근에 다 잡은 상인데 가재요? 가재는 그 된장 풀고 아니 그니까 걔는 뭐 전혀대로 없다 그것도 이제 켜가가지고 딱지 떼고 찍어가지고 해가지고 뭐지 이제 저 볶아놓은 맛이 있긴 맛이야. 그 된장 풀고 가재 끓인 구수한 맛이 납니다. 그 이제 국물이 그냥 개 맛이지 개. 예. 개가 똑같아. 구수합니다 맛이. 그래가지고 이제 뭐지 조파 찍어가지고 아주 보들어 해가지고 그래. 그 간장 부쳐먹으면 그냥 아주 비싸고 딱 먹어. 아 기름이 이제 꽁치에서 기름이 떨어지는구만요. 이것도 들쟁이냐?
나 좀 더 이따 뒤쳐 드릴 겁니다. 그럼 왜 소금이 왜 깨는지 안 녹았는데? 그리고 이 뒤쳐 놓은 것도 소금 어찌나 한쪽한쪽 내려뱉진 않을 건데 두꺼워 가지고. 고추기름 뭐 또 뒤쳐 드렸네. 그 냄새가 이상 돼지고기 구워지는 냄새하고 꽁치 구워지는 냄새하고 두 가지 뭐 냄새 하나 더 신기하네요. 그거 참. 꽁치가 한번 뜯어지면 다 넘는데. 아직 아 그 기름이 떨어져갖고. 기름이 떨어져서 그렇구나. 아직 안 뒤쳐도 됩니다. 기름이 떨어져 그렇습니다. 기름. 계속 미리 뒤치나. 아직 더운 꺼야 되구나. 이런 거 한 번만 뒤치면 끝나니까. 돼지고기가 참 거기 있잖아. 응. 이 두꺼워가지고 소금 뿌릴 때는 짜지 않네. 저기 타는 게 아니고 기름이 떨어져갖고 기름이 타지는 않지. 기름이 타지는 않지. 꽁치에서 기름이 떨어져갖고 연기가 저렇게 나는 걸 저는 그전에 모르고 고기가 타는 줄 알고요. 이만 생겼겠네. 터지는. 이 생물이라고 안 터지는. 거기 한번 모르고 지난 거니 꿈 막 터져 흘러. 며칠 된 거는요? 며칠이면 꿈 막 흐른다고. 안 생기니까는 그건 안 터지는. 싱싱하니까 저기. 생기니까는 안 터지잖아.